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은 5월 FOMC 회의까지일 것이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게 올해 안이 될까요? 뭐 저는 계속 그 4분기에 인하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뭐 2분기, 3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연준이 전망한 것보다 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는데요. 적정 금리를 추정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미국 경제 올해 잘해야 1% 성장할 거예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 이상 떨어지거든요.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12월 뭐 4분기 적정 수준 금리 추정해 보면요. 4% 초중반이에요. 지금 5%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작년 9월, 10월 무렵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무섭게 예, 치솟았죠.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달러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이란 경제가 5% 금리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간이 가면 내릴 수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전 세계가 빚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만은 미국도 대표적으로 빚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요.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세계 중앙은행 평균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을 보니까 59%로 줄어들었어요. 예, 과거처럼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졌는데 뭐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20%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금도 좀 어르신들한테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값도 계속 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한테는 비트코인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지금은 뭐 금값이 많이 좀 올랐죠. 너무 많이 금값은 올랐어요. 조금 떨어지긴 지금 사시면 안 되고 하죠. 조금 저 조정받을 겁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 조금 이 섹터는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본다라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비중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만 보고 국장은 안 돼, 위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사이클을 제가 구해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네,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 산업이 로봇, 2차 전지. 근데 미국은 뭐 2차 전지 우리 같은 기업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 일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저는 저 한국의 국내 그런 정치 세 가지 투자를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7이 법칙이라고 있어요. 7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예, 몇년 기다려야지 원금이 두 배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8%라면요. 71을 8로 나누면 9년이 지나면은 원금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3%니까 앞으로 2% 떨어지고 앞으로 1% 떨어지는데 2%라면은 36년이 지나야지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할때이 지표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경제 지표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그 선행지수예요. 선행지수는 미래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거 꺾이면은 그냥 주식은 좀 쉬시는 게 낫고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죠. 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선되면은 수익투자 늘리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행지수에 또 순환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단기 10년, 금리 차. 1년 격차가 커지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개선된다, 경기가 회복된다. 장단기 금리 차하고 선행지수 이두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은 이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선행지수가 꺾여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어떤 주식도 특별한 주식에는 못 오르죠.
그 본질을 파악하자. 그 예, 시대에 그렇습니다. 환호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뚝심이시 본질을 파악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기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상저하고라는 말을 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1분기가 지나니까 상저하고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아 이거 지금 또 뭐 유가 급등이니 뭐 SBB 사태니 뭐 변수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분들도 참 뭐 답답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숲에 나오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근데 저 나름대로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아. 그런 돈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우리가 어디서 모을 수가 있냐. 우선은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뭐 은행에다 저축해왔습니다만은 은행 저축보다는 결국 예, 그런 돈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르면은 예, 주가가 장기 추세적인 3천 뭐 그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지식 더 많이 쌓아가고요. 정확한 정보로 모두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